야, 거기서 아! 뭐랑 브이로그. 여러분 안녕하세요. 허벌스킹입니다. Hey, this is Hi from HK. 백구야. 비도 오는데 뭐 오늘 뭐 어디 안 나가냐? 아, 취소됐어? 아, 너 오천시 경기 취소됐구나. 자, 오늘 아침에 무엇을 먹을까 고민할 거 없어요. 아! 자,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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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이거 보세요. 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에? 이렇게 해서 입에 바로 칙칙칙. 자, 먹겠습니다. 아, 너무 맛있잖아.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 브이로그는 제 일상을 보여주는 것 이상으로 굉장한 삶의 철학! 좀비 이야기를 한번 했었죠. 그 좀비 이야기를 들으신 우리 넷플릭스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자, 박수! 야. 자, 그래서 우리 넷플릭스가 이 좀비 전문가 좀전 마랑에게 아미 오브 더 데드라는 영화, 네, 그 영화에 기반으로 한 심리 테스트를 만들었대요. 그거 테스트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네. 이게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이 링크 제가 달아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좀비 속을 들어가기. 탭하면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오케이. I like that. 내 인간 입장에서는 이 루틴을 길게 가져가는 것이 피해다, 손해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야. 손해가 아니고 생존이야. 우리도 생존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멀고 좀 더 힘든 걸 해야 돼. 저는 바로 높은 위치로 올라갑니다. 으이씨! 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아, 이런 거는 제가 왜냐면 진짜 저는 동물적인 감각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봤어야 돼,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딱 몰리게 되면 진짜 좀비다! 이렇게 되는 거야. 좀 버리고 줘. 와, 좀비 군대가 돌려서 동료를 발견한다. 저는 큰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작은 것들에 대한 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보면 다른 사람이라도 구해야 된다. 이거는 내가 뭐 다른 사람들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저는 바로 이 사람을 도울게요. 바로 구하시고. 진짜 그냥 여러분들은 아마 이럴 거예요. 나한테 배우기 전까지는 이제 문에 딱 나왔는데 앞에서 친구가 위험에 빠졌다. 야, 거기에서 아! 바로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야, 창피한 거 아닙니다. 창피하지 않아요. 제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우시면 됩니다. 야, 지훈아, 너 뭐해? 야, 지훈아, 너 나와! 너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들어와! 아! 들어와, 빨리 들어와, 야, 들어와! 빨리 들어와, 물 들어와! 에이! 이렇게? 설명구였죠, 설명. 호기심이 있지만, 먼저 이성적으로,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풀어야 돼. 저게 무엇이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지? 살아있는 생물체인가? 으이씨!
내가 어떤 좀비를 제압했는데 이 친구가 그래도 꿈틀거려. 그러면 머리라도 싸서 한번 어떤지 봐야 돼. 머리 쐈는데 움직이면 아 머리 싸도 얘들은 움직이는구나라는 거 배울 수 있고, 만약에 이제 뭐 심장, 뭐 장, 그냥 하여튼 어느 기관인지 좀 인간들에게 급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냥 다 그냥 한번 해봐야 돼. 와, 2억 달러면 여러분 2천억이거든요? 2천억이 내 눈앞에 있다고? 2억 쳐다보세요! 아, 돈이 있는데 또 좀비는 올 수도 있고. 아, 이게 진짜 이게 심리 테스트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쪼끼 30kg 달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돈 30kg어치? 네, 돈 30kg어치 정도면니까 한 400만 달러 정도 되지 않을까. 하나로 붙이면은 한 46억? 8억? 그 정도는 가져가야지. 이거 못 참지. 와, 근데 바로 좀비가 오케이. 아, 뒤에 바로 좀비가 왔구나. 근데 어떻게 동료 소리를 들으니 그때까지 버티면 되잖아. 좀비 테스트 이제 결과입니다. 일단은 넷플릭스 좀비 세계관에서 나는 믿고 막히는 FM 좀비래요. 뭔 소리야 이게. 전체 테스트 참여자 중 4.72%가 같은 유형인데 꼰대력이 90... 아니 좀비 테스트라면서 꼰대력이 99, 실행력 90, 융통성이 10... 아, 나 진짜 이거 못 참겠네. 너 지금까지 굉장히 이성적이고 융통적으로 행동한 거예요 제가. 나 내가 좀비라는 거야? 누가 만드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 같은 사람들, 제가 좀비가 되는 순간 인간 멸종이야. 솔직히 어떻게 막을 건데? 아, 얘기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막을 거예요? 아, 난 그게 궁금해요. I'm very curious about that. 아, 그리고 또 이제 좀비 테스트가 인간뿐만 아니라 반려견, 우리 강아지들 테스트도 있대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today's dinner menu is Coca-Cola를 오전에 마시는 사람들이 제일 상남자인 것 같아. 이거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 치즈 피자가, 만약에 나랑 피자를 먹고 싶어도 피자를 시켰는데 하와이안 피자가 왔다. 딱 이래요. 딱 보자마자 난 누가 시켰지? 왜 내가 시켰냐? 일단 맞자. 어쭈 인상 피자 이렇게 합니다. 졸지 인증? 인증. 요새 제 여자친구가 그 프로그램을 봅니다. 연애의 청경? 뭐 소장씨 나오고 막 뭐 연애 청경인가 뭐시기 하여튼 있는데, 아니 나는 그게 싫은 거야. 무조건적으로 나는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 그 상대를 욕을 하거나 같이 동참을 해줘야 돼요. 아, 그게 공감이래. 그 리액션도 막 싫은 거예요. 방송인이니까 뭐 어쩔 수 없고 뭐 그게 컨셉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어우 이러거나 아유 저 진짜 못했다. 지극히 개인적인 것들, 뭐 특히 뭐 연애라든지 저는 안 한다. 아, 이런 이유 때문에 진짜 좀 심한 친구들은 커피숍에 딱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이렇게 딱 마시고 있어요 제가. 아, 나 이제 왜 이렇게 한 거냐. 아, 마시고 있어. 여기서 어떻게 들어오냐. 아이씨, 그럼 내가 이제 먹다가 아, 씨발, 깜짝이야. 이러면, 아, 씨. 뭐, 이 새끼야. 이러면, 아, 그게 아니고, 내 여자친구 어쩌고저쩌고, 내 여자친구 어쩌고저쩌고, 내 여자친구 엊그저께 어쩌고저쩌고, 내 여자친구 스크립이야. 어쩌고저쩌고, 내 여자친구 내일은 어쩌고저쩌고, 내 여자친구 내일모레 어쩌고저쩌고, 이래요. 아니, 그래서 저 여자친구 딱 이래요. 아니, 그래서. 아, 그게 아니고, 임마. 내 여자친구가, 하나, 했다고! 어? 아니 그래서 그러면 아니 왜 갑자기 소리 질러? 그럼 나도
아니 소리 질지 않니 그러죠? 어 진짜 저 장난 뭐 하는 건데? 여러분 아니 저렇게 지각했으면 개소리야? 서로 몇 살 몇 살 이제 싸우죠. 이것이 바로 남자들의 이야기. 아 요새 날씨가 되게 많이 좋잖아 여러분들. 예 근데 뭐 코로나 때문에 어디 뭐 놀러가기도 좀 그렇지 않고 막 이런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옛날 그 날씨 좋았었던 제 유소년기 시절. 그 여러분들 중에 더 럭키스트 데이가 언제예요? 그 한가 딱 하나가 있어요. 진짜 이게 싫은데 옛날에 그 제 초등학교 때는 그 전교생이 50명이었단 말이에요. 저희가 분교였거든요. 분교. 근데 그 조그만 학교가 얼마나 시골이겠습니까? 근데 그 시골이 전 너무 좋아요. 아직도 지금 가끔 가고 그냥 거기서 만들어진 내 인간 어떤 감성들과 또 어떤 퍼스널리티가 거기서 형성된 것 같아. 진짜 할 게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6번도 안 나왔어요. 6번. 6번이 뭐냐면 SBS. SBS는 약간 좀 높게 쳐주는 거였거든요. 저희 시대 때는. 왜냐면 막 피곤통큐도 했었고 무슨 뭐 7번, 9번, 뭐 12번 이렇게밖에 안 나왔어요. 되게 시골이니까 할 게 없어요. 그리고 날씨가 좋으면 그냥 바깥에 나와요. 뭐 핸드폰 넣고 뭐 그런 것도 없으니까 그냥 친구 집 가가지고 대박 놀자! 부르면 딱 창문에 쓱 굴리 내밀어요. 야 놀자! 하면은 네 어! 막 뛰어나오고 그러면 이게 문방구라는 곳이 있어요. 문방구. 문방구가 바로 학교 옆에 되게 그냥 민간데 대충만 민간데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그 노부부께서 운영하는 되게 군것질 파는 그런 가게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학교 가서 학교 가면은 한번 50m 뛰어보고 하다가 그래도 재미가 없어. 비가 오고 있었어요. 비가. 맞아요. 제가 장난 안 치고 이게 우산이 다 이 우산이 접이고 이 손잡이가 치면 있어요. 손잡이를 딱 베에 이렇게 꽂았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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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꽂으셔서 꽂은 다음에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우산 꽂고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선이 그거지잖아. 아마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진짜로 지금처럼 이렇게 가야 되잖아.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된 거야. 진짜로 이렇게 뭘 걸렸는지 친구 딱 보니까 500원이 그 우산 그 꼭지에 딱 걸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멈춘 거야. 그 공허한 운동장에 그 우산 그 꼭지 그 그걸 이렇게 배로 그 배로 이러고 다니고 있는데 우리 진짜 이거야. 딱 보자마자 그냥 문방구로 달리기 시작해가지고 250원씩 먹었어요. 이게 공룡껌이 있어요. 공룡껌이랑 어떤 조그만 그 카라멜 캔디 같은 건 25원이라서 그거 한 3개 사고 공룡껌 50원짜리 사고 막 그렇게 이렇게 사 먹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게다가 생각하는 가장 이제 운이 좋았던 진짜 말도 안 되는 넷플릭스에서 아미 오브 더 데드 절찬 상영 중인 거 잊지 마. 나는 좀비라네 어쩔 수 없네 저기 가는 정상인 넌 뒤졌어 나는 좀비라네 나는 죽었네 저기 가는 무리들 너는 뒤졌다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나를 위해 한 번만 목덜미 대주렴 아 모두 다 좀비 되자 오늘 밤도 이렇게 네가 좀비 된다 너도 좀비 돼